조선인들이 핍박받던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게 배척당하던 한 남자. 넌 우리 조국의 수치다. 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 자, 그런데 일본인들이 욕을 퍼붓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같은 일본인 소다 가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두고 국경과 민족의 벽을 넘은 진실한 사랑의 봉사자라고 칭송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청년 시절 소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불황자였고요. 술을 입에 달고 살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민지 대만의 길거리에서 만취한 채 빈사 상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진 그. 하지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었는데요. 네? 아, 조선인이 저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밥값까지 계산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온 조선인. 분명 힘든 처지였을 그가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에 이 소다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비록 생명의 은인의 이름도 모르지만 소다는 자신이 받은 온정을 은인의 나라에 갚고자 조선을 찾았습니다. 아이고야. 이후 1913년 설립된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 고아원 원장으로 부임. 어머머. 아내와 함께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고인 사건,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자 죄 없는 이들을 당장 석방하시오! 당당히 일제에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소다의 인품은 조선인마저 감동, 조선인들이 나서서 소다를 보호해줬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다는 해방 후 일본으로 귀국. 일본인들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야, 네. 저 정도면 저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위태로우셨겠다.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네.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직도 안 하죠. 네, 그래서 그 8월 15일을 자기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직도. 그런데 저렇게 진실을 말하는 같은 일본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저분은 그랬던 것 같아. 이미 불황자 생활할 때 난 이미 이런 목숨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깝지가 않은 거지. 조선인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고 일평생 수천 명의 한국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 그가 영면에 든 양화진 묘비는 그 숭고한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